드릴까요? 바로 저 인테리어 디자이너 빌 벤슬리가 직접 그려준 그림이. 와. 와. 호텔에 들어왔을 때는 그 일상이랑 딱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저는 재밌는 게 공간뿐만 아니라 이 메뉴 자체도 제주도라는 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 와, 통유리로 바다가 딱 들어오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제가요, 유튜브 팀하고 제주도에 여행을 왔는데요. 그냥 오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나 호텔 디자이너들이 제주도에 멋진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오늘 온 곳이 빌 벤슬리라는 세계 최고의 호텔 디자이너가 인테리어와 조경을 담당해서 화제가 된 JW 메리어트 제주예요. 딱 보니까 로비가 절벽 위에 좀 높은 층에 있어서 한눈에 바다와 범섬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 빌 벤슬리는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호텔 인테리어와 조경을 담당해서 너무나 화제가 됐던 디자이너인데,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라는 곳이 좀 고도 제한도 한정적이고 또 독특한 지형과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건축가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 범섬과 바다를 이 빌 벤슬리는 어떻게 풀어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즐겁게 여행을 즐기면서 그 스토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 같은 데 오면은 막 이렇게 얼마짜리다, 럭셔리하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공간에 어떤 걸 녹였느냐를 많이 보는데, 되게 재미난 요소가 많은 게 조각보 패턴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디자이너 빌 벤슬리가 그 유채꽃의 노란색과 더불어서 이 조각보 패턴을 보고 되게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천장도 있고, 여기 거울을 보시면 거울 우드 프레임도 다 조각보 패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이나 이 카페트도 보시면 다 우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유채꽃에 돌이 있는 느낌? 맞습니다. 네. 현무암의 회색과 유채꽃의 노란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재미난 게, 저는 이렇게 이런 공간 올 때 1등들은 다르다는 게 뭐냐면, 공간마다 변주를 주는데 나름의 또 일관성이 있어요. 좀 프라이빗한 공간은 침구가 확 낮아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연회장 같은 데 오면은 네. 확 높아지는 그 차이가 있고, 거울까지 있으니까 더 커 보여요. 네. 이 네. 공간 사실 포이어라고 하는 이 복도치고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요.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여기 딱 들어오셨을 때 인테리어의 컨셉이나 이런 게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일부러 네. 높고 넓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객실 같은 경우는 편하게 쉬셔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층고를 낮추고 좀 더 안락한 느낌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서울의 오래된 호텔들은 조금 아쉬운 게 층고가 네. 좀 일관된 건물들이 많은데, 이렇게 네. 새로 지었을 때는 마음대로. 맞습니다. 제주도 자연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아마 빈도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호텔 오면 그렇게 가구가 예쁜 거예요. 아, 네네네. 근데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네, 다 그 빌 벤슬리랑 같이 협의해서 다 맞춤 가구로 제작을 한 거고, 쿠션이나 소파 컬러도 다 노란색, 그리고 우드 소재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전체적인 이 제주의 영감을 받은 디자인적 요소를 풀어내려고. 이거 하시면 했습니다. 안 돼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메리어트 회장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비싼 럭셔리 호텔 올 수 없지만 이 빌 벤슬리 컬렉션 하나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수빈 TV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야, 이런 건 정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가구인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야, 이렇게 큰 가구를 어떻게 제작해요? 이것도 역시 맞춤형으로 해서 들여온 건데. 여기 들어와서 조립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좀 허무하다. 돈이 쌓여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도 이렇게 거울을 많이 활용해서 네. 공간이 확 넓어 보이게 했네요. 근데 저 이 공간을 쭉 보다 보니까 신인 작가부터 유명한 작가까지 네. 다양한 컬렉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호텔에 오면 마치 도슨트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작품 하나 꼼꼼히 보는데, 누가 그렸는지 알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오시죠? 네. 그 그림 보시면. 바로 저 인테리어 디자이너 빌 벤슬리가 직접 그려준 그림이에요. 근데 그의 영감의 원천이 된 제주도를 그 벤슬리 스타일로 그려낸 그림이거든요. 아, 저기 이제 한라산이랑 오름 네. 같은 걸 형성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다 논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그 제주도의 논밭 특히 이런 것들이 약간 조각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조각부 패턴처럼 무늬가 나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왜 재밌냐면 저는 고향이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는 제주도가 새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의 눈에 비친 이 사람 눈에는 제주도가 이렇게 보였구나. 그리고 귀엽게도 멀리서 보면 되게 스케일이 큰 작품인 줄 알았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제주도 맞습니다. 집이 있어요. 궁금한 게 다양한 호텔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성공적인 호텔 디자인의 법칙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집 인테리어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네. 좋은 호텔 그리고 고객한테 만족감을 준 호텔의 그 디자인 특징이 일관성이었고 더불어서 그 디자인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강렬할 때 그게 뭔가 고객한테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디자인 컨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조수빈 TV를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집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네. 작은 공간이어도 그 안에 변주를 주면서도 네. 일관 관통한 어떤 인사이트가 네. 있는 경우에 반응이 참 좋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좋은 디자인의 기본 법칙이 아닌가. 예. 그리고 저도 신성 호텔은 제가 처음 오거든요. 네. 오는데 직원분들이 물론 조수빈이가 잘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호텔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내가 창업주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서 그게 네. 좀 인상 깊었어요. 저희는 약간 네. 고객님들이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나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환대는 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환대이되 오신 거에 대한 어떤 감사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호텔리어들 그렇지 않을까? 개관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솔직히 이거 하면서 네.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할 게 많지 않았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이게 오픈은 언제나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오픈 기간이 좀 준비 기간이 길었다가 마지막에 파바박 진행이 그쵸, 돼가지고 그쵸. 좀 정신없이 달려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준비했던 그 많이 쌓아놓던 게 잘 풀어져서 네. 힘들었고 정신은 없었지만 잘 세팅된 거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죠. 네. 눈물을 약간 머금으시면서 힘든 일상을 지나가는데 메리어트 회장님 보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빌 벤슬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봤었는데 저는 이게 좋은 디자인이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이 계속 교차하는 걸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중정을 살린 집이나 뭐 호텔 건물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근데 제주도랑 특성에 맞게 물어벅진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있고 할망 세대들이 있고 여기 진짜 장독대에 실제로 장을 담그는 거를 대놓고 보여주니까 럭셔리 호텔이 갖고 있는 위압감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이 이런 장치에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 날씨 좋다. 와, 여기 멀리서 봤을 때 액자에 걸린 느낌이었는데 뭐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바다가 펼쳐져요. 요즘에 이렇게 그 중정도 그런데 물을 건축물에 끌어당기는 디자인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게 약간 중요한 게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장치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물로 한번 둘러서 마치 이 공간이 제주도, 물에 떠있는 섬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다는데 저기 있는 범섬 보이시죠? 제 고향에서도 범섬이 보이는데요. 범섬과 제주도 바다가 여기 안에까지 확장된 느낌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피니티 풀 같은 데 들어갔을 때처럼 자연을 확장시키는 방법이래요. 야, 여기서 보니까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 번에 다 보여요. 섬, 산, 유채꽃, 그리고 여기 리조트의 모든 그 시설들이 한꺼번에 보이는데 저기 이따 가볼까요, 우리? 저 오늘 수영복 입나요? 와, 애프터눈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애프터눈까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뒤에 애프터눈 티를 파는 카페가 있대요. 한번 가보실까요? 테마 컬러인 옐로우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나라 요시토모 작품이 바로 우리를 맞아주는데 한옥을 모티브로 했지만 밝은 오크 컬러니까 그렇게 올드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주에 와서는 유채꽃을 테마로 옐로우로 테마를 잡으면서도 아 여기서는 약간 고상하게 고급스럽게 해야 된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곳곳에 노란기가 돌긴 하지만 너무 튀거나 눈이 아픈 그런 노란색이 아니죠. 편안한 색깔입니다.
오늘 고객님 테이블 담당 서버를 맡은 루나입니다. 네. 바다를 통한 더 라운지에 애프터눈티 세트를 위해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원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라운지의 메뉴는 고객님을 라운지에 초대한다는 마음으로 초대장을 모티브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커피나 티 중에 말씀해 주시면 음료 먼저 제공 후에 스탠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우리 퍼스트 클래스 타는 느낌이지 않아요? 아, 이게 아마 객실이 100개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되게 넓은데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저게 가능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라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냄새가 되게 많아요. 궁금하죠? 너무 맛있어. 이건 브이로그에 들어가서 막 얘기하면 제가 결혼을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호텔은 없었고 해비치 호텔이 막 오픈해서 제가 거기서 처음 결혼한 방송인인데 그 해비치 호텔의 그 당시에 결혼식 메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하고 제가 실제로 이런 그 뭐라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 메뉴가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호텔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상상을 한 거야. 이제 그 호텔 제주도란 특색. 그래서 내가 그때 디저트를 귤을 넣은 뭐 디저트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생선은 뭐 제주 우럭 이런 걸로 해달라 했는데 아마 호텔 디자이너 더 전문적인 영역이겠지만은 그 이 컨셉 그 지역 특성 그리고 공간을 다 고려해서 메뉴 녹여야 되는데 이것 보니 갑자기 내 결혼식 메뉴가 생각난다.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아이고 너무 내 목소리가 너무 커. 이게 크루아상이라고요? 네 맞아요. 케이크 아니에요? 어머 이거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어머 이거 제주도 같은데요 느낌이 절벽 느낌도 나고. 어, 맞아요. 이거 앞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JW 메리어트가 있는 딱 주상절리 절벽이죠. 야 이거 누가 아이디어? 아 제가 이런데 한두 번 와본 게 아니라서 누가 아이디어예요? 저희 이제 마루코 셰프님이라고 반죽을 접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했다 보니 이렇게 약간 주상절리 절벽 모양으로 크로아상이 나왔다고 해요. 같이 준비해드린 이 카푸치노는 앞쪽에 보이시는 범섬. 와. 저기 한번 올려보았어요. 그 우리가 절벽 위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범섬을 바라보는데 딱 그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되게 훌륭한 예술 작품은 그 작품 세계 안에서 어떤 일관성이 보일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봐요. 여기 식기에도 깨알같이, 그쵸? 노란색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섬 느낌도 나지 않아요? 제주도 섬 맞아요. 같아요. 물 위에 떠있는 섬. 이것도 다 그 빌 벤슬리가 와서 다 일일이 식기를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희가 일반적인 디저트 트레이들은 대부분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JW 메리어트 제주의 디저트 트레이는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5단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제주도 부속 섬들을 저희가 앞쪽에 모양으로 표현을 해보았고요. 아, 진짜 테마가 있잖아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호텔에 들어왔을 때는 그 일상이랑 딱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저는 재밌는 게 공간뿐만 아니라 이 메뉴 자체도 그 제주도라는 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주도 느낌을 계속 내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넌 다른 세계에 와 있어.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던 내가 아니야. 아이들 돌보던 내가 아니야. 트레이의 제일 밑에 1단 부분을 보시면 앞쪽에 저희가 간단한 빵 종류를 준비해드렸어요. 이 빵 종류들은 대부분 세이보리라고 하고요. 세이보리라는 달달한 디저트를 드시기 전에 자 드시죠. 드셔보세요. 동성 씨도 드시죠. 이렇게 돼 있어. 아 요걸 찍어 먹으라 그랬잖아. 아이스크림을 찍어서? 먹방은 처음 아니에요? 먹방 찍는 건가? 와 오늘 먹방이네 요거만 보면. 이게 캐비어잖아. 어떻게 먹어야 돼?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캐비어를 많이 먹었을 때 행복해.
와. 제 뒤에 있는 게 우고 론디노노의 제주도의 산이라는 작품인데 JW 메리어트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됐대요. 이 엄청난 작품과 노란 유채꽃 그리고 초록색 풀이 어우러지기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실 제가 내일은 안도타다오의 건축물로 가볼 건데 빌 벤슬리를 찍어봐야겠다 생각한 게 안도타다오처럼 빌 벤슬리도 정통 코스를 밟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조경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빌 벤슬리의 방콕집을 보면은 이게 정글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자연과 동화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빌 벤슬리는 보면은 어디서 인공적으로 조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을 담아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조경을 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 있는 빌 벤슬리 리조트에 가실 때도 이 조경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 위에는요, 이 녹지와 자연환경, 바다와 어우러진 인피니티 풀이 있는데요. 요즘에 럭셔리 호텔에서 인피니티 풀을 필수적으로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그 인피니티 풀에 들어가 있으면 경계가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자연과 동화된다는 것은 결국 원시 상태 나와 만나는 그 느낌이라 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버릴 각오 되셨죠? 아니 놀라셨죠 빈빈님들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처음에 로비 들어왔을 때 이게 범섬을 부각시키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설계됐는지 더 잘 보여요. 이렇게 약간 팔을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자연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절벽에 지은 호텔이다 보니까 직선으로 내려 꽂는 그 느낌이 주상절리를 살리는 느낌도 들고 아마 자연을 거의 거스르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느낌으로 지은 것 같아요. 저 이상하게 호텔 가면은 이런 거 자꾸 보더라고요. 어떻게 지었나, 어떻게 꾸몄나. 되게 잘 지었다. 여기도 다 노란색으로 이게 조각보 패턴으로 했다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네요. 사실 호텔 왔을 때 제일 기대되는 게 객실 들어가기 직전. 네, 제가 스텝 중에 우리 작가님 여자입니다. 네, 같이 자는 방을. 와, 와 노란색 노랑노랑하네. 오, 이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게 밖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 느낌이, 그렇죠? 여기 봐, 이 소파에도 깨알같이 노란색 들어가 있어요. 오. 이 러그도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조각보 느낌이 계속 나고 침대가 중요하잖아요. 호텔에 오면은 일단. 오. 아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제품에 시몬스가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나 이거 꼭 보여드려야 돼.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 들어오세요. 짜자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예쁜 게 욕조까지 노란색 대리석으로 했는데 이 노란색 대리석 어디서 구한 거야? 구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여기 샤워실 있어. 야, 그냥 들어봤는데 여기서 샤워하는 걸 보라고 그러는 건가? 우리 세면대랑 이제 욕조랑 샤워장이랑 화장실은 어디 있어? 아, 화장실, 냄새 나지 말라고, 서로 에티켓 지키자고,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네요. 요즘에는 그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때 이렇게 따로따로 많이 하던데, 저는 이 색깔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구하기도 진짜 힘들었겠다.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아. 너무 편해, 여기도. 침실만큼 욕실이 커요. 그쵸? 뷰가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있는 층이 높은 층은 아니거든요. 여기 3층이죠, 3층. 와, 너무 생각과 다른 뷰다. 바다 뷰는 뭐 제주도 많이 보니까 생각했는데 저 계단식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유채꽃밭이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온 시기가 유채꽃이 지고 있는 시기인데 아마 유채꽃이 활짝 폈으면 노랗게 계단식으로 됐을 텐데 너무 한국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 벤슬리가 2년 동안 한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농경지 모습이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한국에 산이 많잖아요. 저기까지 쫙 한번 열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뷰가 아기자기하죠. 확 위압적인 게 아니라 아기자기해요. 저는 빌 벤슬리 그 호텔 지은 걸 보니까 되게 유머러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은은한 느낌을 많이 받네요. 야, 바닷소리. 분수가 바로 앞에 있어 분수 소리였어요. 여우물이라고 있거든요. 여우물이 뭐냐면 제주도에 딱 이쪽에 여우가 살았는데 어떤 선비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구미호죠. 저 같은 아니고 여우가 선비랑 사랑에 빠졌는데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1년에 한 번만 여자 사람이 돼서 선비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동네를 평화롭게 하라는 의무를 받았대요. 그 전설이 내려오는 게 여우물인데 이 호텔을 지을 때 그걸 없애지 않고 조그맣게 남겨놓은 다음에 크게 이렇게 또 큰 우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보통 그 호텔에 오면은 뭐를 느끼느냐 우리가 일상을 잊고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는 모든 호텔의 공통된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빌 벤슬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거기서 판타지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하고 내가 어떤 동화든 가상의 소설이든 그 속에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더불어서 빌 벤슬리의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최소 개입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바꾸는 럭셔리는 진정한 럭셔리가 아니다.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게 진짜 뉴 럭셔리다라는 건데 여기 여우물을 없애지 않은 것처럼 그 어떤 지역에 호텔을 짓기로 하면은 그곳에 있는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로 만드는 게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주에 처음 왔을 때 빌 벤슬리는 돌, 바람, 바다, 유채꽃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았고 그대로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한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마침 그게 다 보이는 객실을 배정받아서 진짜 운이 좋아요. 3038호입니다. 맞죠? 3038호. 빈둥이 오시면 3038호 주세요 하세요. 야채가 됐던 고기가 됐던 구워내는 요리들을 이제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먹읍시다. 와인 잘 짠 느낌. 누나가 쏜다. 샴페인이에요? 우리 다 고생하는 제작팀과 감사합니다. 맛있다. 말을 잘. 어머, 미안해. 괜찮아. 안 깨서 다행이다. 깰까봐.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내가 이거 잡았어, 또.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집에서도 진짜 이렇게 먹거든요. 이걸 이렇게 예쁘게 먹진 않고 이만큼 이만큼.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우리 호텔 오면은 얼마짜리 방을 잡았다, 뭐 돈 쓰고 왔다 이런 건데, 사실 이번에 뭐 그 촬영한다고 하니까 더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아, 이 메뉴 조그만 거, 그 에피타이저 하나 만들 때도 다 스토리를 넣으려고 되게 노력했다. 근데 빌 벤슬리 아저씨가 방콕에서 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공간 잘 만들어놨는데, 안에 음식이 뭐 해서 스토리가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렇게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어떤 연결되는 스토리를 만들려고 전체가 노력한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연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어요. 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직원분들이 개관 멤버들이시잖아요. 아, 약간 자기 애정이. 창업한 느낌으로 말씀하는데 저희 역사가 오래된 호텔 가잖아요. 장점도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약간 자기네가 창업주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셰프님들이 특히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설명하셔서 깜짝 놀랐어. 너무 예쁘다. 하겠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커피인 찐라떼 두 잔이랑 아래쪽에 있는 우유 크림이랑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에스프레소랑 같이 드시면 되세요. 여기가 바리스타님이 따로 내려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메인 바리스타님께서 저희 직접 매일매일 커피 맛 하루하루 커피 맛이 하루하루 다 달라지니까는 매일매일 다시 새로 잡아서 해주셔가지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커피는 잘 모르긴 하는데 네. 되게 좋죠. 신선한.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어찌 모르 스토리? 카페랑 협업하셨다고. 네, 맞아요. 하소로에 있는 카페랑 유명한 같이. 카페랑. 네. 거기에 있는 원두를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호텔이 되게 신기한 게 국제적인 느낌인데 되게 토속적이고 약간 그 사실 여기 인테리어 디자인 보려고 왔는데 이게 음식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텔 디자인이라는 게 네. 그 모양 말고 그 속에 담는 것까지 끝나야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같은 날 찍어도 돼요. 음식에 집중하시고? 아, 네. 아쉽다. 이글이글. 샐러드는 다 드신 걸까요? 네네, 다 먹었어요. 제가 제주도가 고향인데 과연 고향의 맛을 살렸는지. 실망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우와, 쪽파? 전복 쪽파. 우와, 아니 여기 공간 너무 세련된데 지금 나 이러고 있어요. 너무 세련된 공간에서 제주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저 영상에 저 태어난 집 올라가 있잖아요. 제주도 제일 비싼 호텔에 우리 스태프들이 올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니까요. 아, 저희 유튜브 팀하고 저하고 함께 왔던 제주도 여행 1탄 어떠셨어요? 빌 벤슬리가 디자인한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곳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가치도 가치지만은 빌 벤슬리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현지인이거나 한국인도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더 톡톡 튀고 위트 있는 그 디자인을 본 것 같고 영감을 불어넣는 디자인이라는 건 어때야 하나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변주가 있으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도 창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공간에 올 때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고요.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나누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영감을 불어넣는 제주 여행 2탄도 기대해 주세요.